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주세요. D N T near T engineer help.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뭐? 응? 양념이 어디 있는데? will, can, should, must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양념이야? 네, engineer should help. 누가 그 기술자가 should help. should help가 무슨 뜻이에요? 헬프가 무슨 뜻이에요? 돕다, 도와준다. 이거 should 뒤에 헬프가 이렇게 사용되려면 헬프가 무슨 실어야 되겠어요? 그럼 헬프의 뜻이 뭐겠어요? 돕다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engineer should help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한다가 뭐라고요? 엔지니어 should help.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 기술자가 도와야만 합니까? 엔지니어 help.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문장 완성.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그랬더니 기술자가 여자인 모양, 여자일 수도 있겠죠? 그녀는 그 이체 기계 고치는 것을 도와야만 한다. We should help. 머신이 아니고요. 머신. 물론 CH가 쥐 소리 나는 게 원래 원칙이지만 아주 가끔씩 쉬 소리 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To fix the machine.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fix가 무슨 뜻이에요? 픽스 더 머신이 무슨 뜻일까요? 픽스 더 머신. 일단 그러면 더 머신은 무슨 뜻이에요? 더 머신. 그 기계겠죠? 그럼 픽스 더 머신은 뭘까요? 그렇지, 눈치챘네. 그 기계를 고치다야, 이거. 기계를 고치다. Fix the machine. 그러면 fix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에요?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아까 전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소방관이 되다. 소방관이 되다. 소방관이 되다. Be a firefighter.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to be a firefighter.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하다,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 뜻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될 때도 있고,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처럼 이렇게 쓰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고치다가 to를 붙이니까 기계 고치는 것을 도와줘야 한다. 뭐뭐 하다시를 다른 시로 바꿔 쓰기 위해서 이렇게 to를, 하다시 앞에 to를 붙였습니다. 뭐뭐 하다가 아니고 다른 뜻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계 고치다. 기계 고치는 것. 그녀는 기계 고치는 것을 도와줘야만 합니다. 오케이. 소방관이 되다.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나는 소방관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should want는 뭔 뜻이야? 그녀가 뭐 한다? Because I want to buy some ice cream. She wants. 그녀가 뭐 한다? 자, 준비가 안 됐나요? 자, 그래서 기술자가 무엇을 도와야만 되는지 묻고 답하기.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What should the engineer help? 그랬더니 She should help to fix the machine. 그래서 민준이 집에서 연습 안 했구나, 그치? 그래서 학원에 와서 한게 다죠. 어때요? 응? 집에서 연습했습니까? 응? Hello. 연습했어, 안 했어? 어? 연습했어, 안 했어? 예, 했더라도 아주 잠깐 오늘 했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하고 까먹었구나. 그리고 하고 나서 한게된것 같아요. 제대로 안할 거예요? 응? 똑바로 하세요. 꼴랑 다섯 문장 했어 오늘. 시간이 몇분 걸렸는데.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면 계속 남겨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도록 시킬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